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.3% 증가했습니다. 대면 업종인 숙박음식에서 8%, 운수창고업에서 5% 이상 생산이 증가한 영향이 컸습니다. 양호한 날씨와 코로나19 유행이 둔화되면서 운수창고, 숙박음식, 예술스포츠 여가 등 대면 업종이 호조를 보인 서비스업은 이렇게 호조를 보인 반면 관공업은 3% 넘게 생산이 줄었습니다. 특히 수출 부진 속에 주력 생산 품목인 반도체의 생산은 이번에 17% 이상 감소했습니다. 2008년 12월 이후 14년여 만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. 1월까지 석 달 연속 하락했던 소비지수는 이번에 5.3% 증가하며 상승 전환했습니다. 대규모 할인 행사와 함께 전기차 보조금 재개에 따라 승용차 판매량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. 설비 투자의 경우 기계류 투자가 늘면서 전달보다 0.2% 증가했습니다. 생산과 소비 투자 등 3대 산업 지표가 모두 상승한 건 1년 2개월 만입니다. 이에 따라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. 하지만 미래를 전망하는 선행순환 변동치는 0.3포인트 내려 8개월째 하락 흐름을 이어갔습니다.